이번에 토이스타에서 또 재밌는 물건이 나왔죠.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. 아주. 항상 에어소프트건을 계속 내서 부담 없이 우리를 즐기게 해주는 토이스타. 예. 이게 딱 보니까 어떤 영화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? 그러니까 J하고 W가 들어갑니다. 아. JW고 그 왜 나이를 안 먹는 분이 나오죠? 아. 연필 하나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택티컬 연필. 자, 그렇죠. 30년 전에는 저 시내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점프를 하신 그분입니다. 아. 그렇죠. 예. 네. 스와트였던 그분. 그렇죠. LAPD 뭐 이 정도만 해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. 네. 하여간에 거기에 그 시리즈 중에 하나에 나왔던 그 커스텀 캐리를 상당히 이쁘게 잘 재현했어요. 이게 뭐 버전도 두 종류가 있다면서요? 하나는 메탈 슬라이드고, 아~ 또 하나는 이 기본 플라스틱. 이게 이제 순정 모델이고, 네네.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금 하이엔드, 네, 하이엔드 아~ 모델이죠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비주얼만 놓고 보면은 네. GBB 안 사도 되겠다 싶은. 아, 그 정도로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. 오.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을 뛰시는 분들, 그러니까 밀심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.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. 토이스타 제품의 이제 특징은 실총과 흡사한 테이크다운이 가능하다는 거, 에어코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을 넣지 않으면 이 후퇴 고정이 된다는 거. 이게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. 아하. 그리고 에어코킹 적어두는 코킹식이 잘 없죠. 없죠. 잘 없죠. 네. 토이스타만의 특징이기도 하죠.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모든 건축 모델은 다 이 슬라이드 스톱 기능이 있고 있죠. 실총과 흡사한 느낌의 테이크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파츠로 뭐 상부 슬라이드나 뭐 하부 리시버나 뭐 총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메탈 파츠들이 있다는 거. 아... 그래서 뭔가 좀 실총과 흡사한 작동 느낌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네네. 실제 게임을 뛰지 않더라도 아... 이렇게 간단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. 네. 아, 슬라이드 후퇴 고정이 딱 됐네. 그렇죠. 아. 그리고 발사를 한번 해보세요. 영상 같은 걸 찍으면서 놀 때도 딱 좋겠네요. 발사를 해보시면. 오. 얘는 뒤로 안 오네? 아, 원래 뒤로 안 와요.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은 코스프레 하는 분들한테는 최고다.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아주 부담 없이 그렇죠. 놀 수 있는 예, 실제로 그 JW의 코스프레 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. 하긴 지난번에 풀컬에서도 직접 확인했습니다. 그렇죠. 네, 많은 분들이 들고 왔다고. 꽤 많은 분들이 JW가 됐죠. 네. 탄창도 생김새가 꽤 그럴듯해요. 네, 이거는 뭐 에어소프트니까 뭔가 좀 가스건의 탄창을 어딘가를 참조를 한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그럴싸합니다. 네. 그럴싸합니다.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. 훌륭하네요. 재밌네요. 저는 건축 예.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하여간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아주 특히나 이 메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묵직하니 좋습니다. 아주. 하는 김에 제대로 한다면 뭐 메탈 슬라이드를 사서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토이스타 컴팩트 캐리 시사를 해보도록 첫째 컴백 캐리의 사격을 마쳤고요. 이게 이제 표적지입니다. 표적지를 보면 일단 이 검은 서클 원 부분을 일반적으로 조준했을 때 약간 상탄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탄이 나는 것을 그 편차 수정을 하면서 쏴서 이쪽에 이렇게 탄착군 검은 서클이 생긴 걸 볼 수 있고요. 사실 이 탄착 수정을 하면서 약간 핫한 아래쪽을 겨눴더니
이렇게 또 핫한다는 결과가 있었죠. 그런 것만 좀 감안을 해서 사격을 하면 나름 재밌게 즐길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표적거리는 한 7m 정도 됐고요. 단발로 사격해본 결과입니다.